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시민들이 모아서 리비아를 파괴하는 운동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리비아 주민들이 학살이 되는 것을 한 순간이라도 막아내는 것이 우리 전 세계 민주주의 세력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시대정신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리비아는 가다피의 것이 아닙니다. 리비아 인민의 목숨은 가다피의 것이 아닙니다. 신은 가다피에게 리비아 인민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와 리비아 인민은 리비아 인민의 것이며 그리고 리비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가다피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당장 학살을 중지하라! 우리 양심을 가진 한국 국민들에게 요구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리비아 인민들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할 권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형제의 마음으로 리비아의 평화와 생명과 자유를 지지하며 이러한 일관된 마음으로 가다피에게 학살을 중지하고 하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리비아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다피에게 더 이상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진행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대표님 상황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여기에는